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녁은 고요한 풍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요한 풍랑. 우리가 믿고 경배하는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세상에서 주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이 모든 것을 통제하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특징인가?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평화가 있어요. 마음속에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이 있어도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말만 하는 평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마음속 깊은 평화. 우리의 영과 생각을 고요하게 해줄 수 있는 아주 깊은 평화. 영어로는 inner peace. 사람의 얼굴을 봐도 와, 이 사람은 진짜 평화가 충만한 사람이구나 라고 할 정도로 사람의 지각을 뛰어넘는 평화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게 어디서 오는 건가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평화를 소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그 큰 광풍에서 주무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영적 정신, 여러분들의 정신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큰 풍랑에서 고요하고 잠잠한 바다를 보신 예수님의 시각이 여러분들의 시각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평상시에 갈릴리 호수는 고요하고 아름답지만 일단 바람이 불기 시작하여 광풍 노도가 일어나면 항해자들의 생명까지 위험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갈릴리 호수는 바다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래 호수인 이곳을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저녁 노을에 곱게 물들 무렵 바닷물이 매우 평온한 상태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척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날씨가 돌변하여 광풍이 불어오고 거센 물결이 부딪혀 침몰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겁에 질린 제자들은 주무시는 주님께로 달려가서 주님을 깨우며 말하기를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고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며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시며 말씀하시기를 잔잔하라 고요하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물결이 잔잔해졌습니다. 이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저 사람이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라고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의 그 크신 권능과 행위를 보고 깜짝 놀라서 이분이 도대체 누군가라고 깊은 인상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첫째,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무언가 하면 환난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폭풍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이 찾아올 때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부족함이 다 보여지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폭풍이, 환난이 드러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 속에서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할 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평안이 우리 마음속으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4절, 40절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제자들은 자기네들이 잘나서 예수님이 자기네들을 뽑은 줄 알았어요. 자기네들은 믿음이 좋고 더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과 배를 타면서 사역을 한 줄 알았어요. 그러나 풍랑을 만나서 그것이 다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풍랑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바다가 고요하다가도 격동하듯 인생도 평화롭다가도 풍랑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인생을 살다 보면 마음속에 고민과 갈등의 풍랑이 있기도 하고 몸에 질병이 밀어닥치기도 하며 가정 불안과 경제 파탄의 광풍이 오기도 합니다. 또 교회 안의 시련과 분열의 동풍이 불어오기도 하고 국가와 사회에도 재난의 회오리 바람이 불어닥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람에도 돌풍, 광풍, 폭풍, 태풍 여러 가지 종류의 바람이 있듯이 인생의 바람도 요나의 경우처럼 스스로의 잘못과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밀어닥치는 것이 있고 또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의 시련으로 불어오는 바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풍랑이 일어날 때 그 풍랑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인가를 바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만일 그 바람이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일어났을 경우에는 요나처럼 지체 없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영광인 줄을 내가 아노라. 요나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나의 깨달음이 결국 밀어닥친 폭풍을 잔잔케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랑을 잔잔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회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련, 우리의 환난, 우리가 이 약한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걱정과 근심 속에서 우리는 괴로워하지 말고 누굴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었나? 그것을 찾아야 되는 것이. 성령님은 나를 이쪽으로 가게 원하셨는데 내가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순종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저쪽을 선택한 게 있는가?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영적으로 내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내가 정말 주님께 헌신된 삶을 살지 못한 게 있는가? 그거를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용서를 빌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가 제일 잘 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 삶에 환란이 몰아올 때, 광풍과 폭풍이 몰아칠 때, 그 순간에 정말 간절한 기도가 나올 수 있고 그 순간에 땅을 치며 무릎 꿇고 땅에서 떼굴떼굴 굴릴 정도로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주님의 평강과 평안이 우리에게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회개할 때 용서가 있는 것이에요. 회개할 때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면은 평화가 오는 것이에요. 우리의 잘못을 그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 자백할 때에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다시 주님 안에서 살 때에 우리는 평안을 되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회개합시다.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태풍과 폭풍이 오기 전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환난과 고난이 오기 전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회개 기도가 우리의 생명의 길이요, 회개 기도가 우리의 회복의 길일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확심으로 우리가 회개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에 기도의 영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을 다시 한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회개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 교회의 기도의 열정과 기도의 부활이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시편 50장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본문 4장 38절에 보면 지하들은 풍랑 가운데서 예수님께 나아가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고 도움을 간청했습니다. 풍랑이 일어나고 재난이 밀어닥칠 때 그때야말로 주님께 기도드리기에 가장 적절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하고 진지한 기도는 주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구해주시도록 일깨우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우주를 움직이는 손을 움직이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실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만능의 열쇠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에 인생의 안개가 걷혀지고 풍랑도 잔잔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을 때에 자비로우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의 광구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환난과 고통 속에서 예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가 있나? 그건 바로 뭐냐면 풍랑이 일어날 때 믿음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대처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풍랑 속에서의 깊은 잠은 예수님이 주무셨죠.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예수님의 깊은 신뢰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풍랑 속에서도 그는 평온하게 주무실 수 있었습니다. 물결치는 바다, 흔들리는 배 안에서 평안한 얼굴로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지자들로 하여금 말로 다 할 수 없는 존경심을 일으켰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많은 것을 주님께로부터 배우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12장 7절을 보면 베드로가 헤롯의 군사들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처형을 하루 앞두고 깊이 잠이 들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마 이와 같이 평안한 자세를 갖출 수 있었던 것은 풍랑 속에서도 깊이 주무시던 예수님에게 배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란 신뢰를 뜻하는 동시에 또한 전적으로 맡겨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풍랑 속에서도 지켜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동시에 생생한의 모든 것을 다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에요. 시편 37편 5절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풍랑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평안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타고 있던 배에 유라굴로라는 태풍이 밀어닥칠 때의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모두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태어난 모습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 풍랑을 잔잔하게 해 주실 것이요
목적지까지 다다르게 해주실 것이라고 오히려 로마의 관리들과 선원들에게 격려를 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적으로 믿는 믿음이 우리를 세상에서 승리케 하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리고 역사하세요.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영접하셔서 전능하신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마음에 영접하셔서 예수님의 축복을 누리시고 예수님의 은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은 그렇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하고 제자들을 나무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위급한 일을 당할 때에 신앙과 인격을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즉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한 위험에 직면했을 때 믿음이 강하고 인격이 성숙한 사람이라면 냉철하고 침착하게 대항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겁에 질려서 어쩔 줄을 모르고 갈팡질팡하며 당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군대에게 잡히시던 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실 때에 가롯 유다의 안내로 유다 관석들이 횃불과 망치와 창을 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려 왔을 때 베드로는 이성을 잃고 검을 뽑아 휘둘렸고 다른 한 제자는 옷을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사렛 예수가 누구냐는 그들의 물음에 대하여 침착하고 담대한 자세로 대항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과 제자들의 현격한 신앙과 인격의 차이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다에 풍랑이 밀어닥쳤을 때 예수님께서는 평온하게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지만 제자들은 혼비백산하여 안절부절 못하고 당황했습니다. 제자들은 새파랗게 겁에 질려서 떨며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의 모습과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평안히 주무시는 예수님의 그 태연한 모습 사이에서는 우리와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 위협이 생기고 어려움이 온다는 것을 느낄 때에 겁에 질리고 우리의 검을 뽑아 휘둘리고 갈팡질팡하는 사람이 내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되고 어려움이 올 때 내 이생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내가 아닌가 우리가 한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환난이 올 때 아, 내가 아직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였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였구나.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못하고 있는 거구나 하고 주님께 반성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회 끝나고 일찍 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상태가 진짜 어떤지 주님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주님, 나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겨자씨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여러분들과 주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귀한 시간을 만드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 가까운 시간을 가질 때에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이에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환난과 고난 속에서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나? 그건 바로 뭐냐면 풍랑이 일어날 때 우리는 주님께 일할 기회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할 기회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환난이 바로 주님이 역사하실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간구와 호소를 들으신 주님께서 즉시 잠자리에서 일어나 말씀하시기를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은 그치고 바다는 그야말로 잠잠해졌습니다. 요나 1장 5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지중해 한가운데서 큰 폭풍을 만났을 때 사공들이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에 있는 물건들을 전부 다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조치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하였어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풍랑을 잔잔케 해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행위나 노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구원은 주님의 일반적인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우리는 모두 멸망의 바다에 침몰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흑암에서 광명으로, 멸망에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출신이므로 어렸을 때부터 노젓는 일이나 풍랑에 대처하는 요령을 몸에 익힌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풍랑이 닥쳐왔을 때 아마 그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힘과 기량이 한계선에 왔을 때에 그들은 주님께 일하실 것을 넘겨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고 바다를 향하여 명령하셨어요. 바람과 바다는 마침내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능력이 기적을 일으킨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느낄 수 없어도 예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고 또 기대하셔야 합니다. 인간이 죄와 흑암에 빠져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이 일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모를 때, 우리가 못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비방하고 미워하고 하나님과 적대였을 때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어떻게 일하셨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못 박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천국의 길, 영생의 길, 영원한 축복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를 죄와 어둠 속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환난과 폭풍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아멘 할렐루야. 구원은 가능하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에 지금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예수님이 일하시니까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면은 게임은 끝난 것입니다. 그럼 끝나는 것이 모든 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방 얻는 것입니다. 오늘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걱정과 문제들을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폭풍을 고요하게 해주셔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시는 축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풍랑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고요하고 평화롭게 살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예기치 않았던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당황하지 맙시다. 침착하게 행동합시다. 주님만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대항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주님께 역사하실 기회를 드립시다. 내 힘과 내 수단과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지 맙시다. 주님께 기회를 드리면 전능하신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풍랑을 잔잔케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시편 107편에 이에 저희가 큰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안함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오늘 주님의 말씀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큰 승리를 얻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